다음 주 주요 이벤트와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겠습니다.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이번 주에 좀 천당과 지옥을 오간 것 같습니다. 근데 결국에는 종가 기준으로 2700선을 돌파를 못했잖아요. 50포인트 네. 넘게 지금 빠지면서 마감을 해서 다음 주에 또 실망 매물이 더 나오진 않을까 걱정인데 어떻게 보시나요? 저는 이제 좀 지수가 좀 많이 올랐었던 이유를 좀 많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냥 더 단순 어떤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올라간다는 것보다도 미국 증시도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그전에 우리나라 증시 특히 대형주 쪽에서 관심을 안 가졌었던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이 정부의 저 PBR 밸류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면서 약간의 좀 분산 투자 개념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또 비트코인도 이제 많이 올랐던 걸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매력이 있다라는 것보다도 이 전체적인 이 글로벌 외국인들의 자금이 분산 투자 개념으로 많이 들어왔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높은 종목들이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. 이 지수가 이제 뭐 2700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 3000까지 좀 얘기가 나왔던 상황인데 뭐 이런 부분이 지속이 저는 좀 되려고 한다면은 역시 1차적으로 수급적인 면에서는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있을 만한 여지는 계속 남아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 주가 떨어졌을 때 이제 그 매도에 대한 뭐 추매에 어떤 좀 추경 그 매도하는 부분에 좀 따라야 된다라는 것보다도 저는 잠깐 쉬어간다는 느낌은 좀 많이 강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오늘 또 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미국의 어떤 물가 지표에 의한 금리 기대감이 좀 후퇴했더라고 하지만은 뭐 생각보단 그전보다는 이 통화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좀 제한적으로 가는 상황이거든요. 뭐 그러기 때문에 오늘 단기적인 이 외국인들의 이제 급격한 순매도 부분 같은 경우는 너무 큰 의미를 두는 것보다도 이 다음 주부터의 또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좀 열려 있기 때문에 오늘 성급한 어떤 현금화를 하고 또 섣부른 예측에 의한 대응을 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만큼 이제 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분산 효과가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. 몇 개 종목들을 압축해서 뭐 들어간다는 것보다는 이 대형주 위주로 그러니까 어떤 이 순환매라는 게 섹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대형주 대표적인 섹터에 이 대형주 위주로의 포트를 다시 한번 짜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. 대형주 중심 그리고 외국인도 오늘 많이 빠졌지만 다시 돌아올 여지가 충분히 있다.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.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주에 또 좀 봐볼 섹터도 있을까요? 우선 뭐 차익이나 여러 가지 뭐 이 반도체 쪽에서의 반도체 조선 이쪽 유틸리티 쪽에서의 실적 추정치에 의한 추가 상승 여력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지만 어떤 그 제약 바이오 같은 또 이제 다른 경기 방어주 관점에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 쪽으로 눈을 돌리자라는 것보다도 이런 일부적인 자금을 이 제약바이오 종목 쪽에서로 좀 바꾸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.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알테오젠 효과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어요. 네. 2월 말에 이 알테오젠이 이 머크와의 독점 계약 사실을 얘기하면서 이 제약바이오 저는 단순하게 어떤 알테오젠만의 그런 효과로 좀 끝날 줄 알았지만 여기에 지금 이제 시장에서의 지난달 연초에 있었던 금리 인하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성장주 쪽으로의 자금이 좀 몰리는 부분도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이 수급적인 순환매 영향은 저는 분명히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. 이 3월 달에 뭐 아시겠지만은 이 제약바이오 글로벌적인 학회나 이런 행사가 굉장히 좀 많거든요. 이런 부분으로 좀 따지는 상황이고 또 이제 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미국이 어떤 중국 쪽에서의 이 규제에 대한 이 위탁 생산 기업들의 그 분산 효과가 분명히 발휘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.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
지금 제약바이오 업종이 어떤 펀드멘탈적으로 좋다라는 것보다도 지금 수급적인 그리고 시장 분위기상은 또 수남의 관점에서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. 네. 제약바이오 AACR 암학회 기대감 여전히 남아있고 사실 학회가 6월에 있는 학회가 더 영향력이 강하다고 하니까 조금 길게 지켜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. 다만 펀더멘탈보다는 수급이 원활하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는 공략주 소개를 받아볼 텐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좀 보면 좋을 종목. 방금 바이오 테마 말씀하셨는데 종목은 사실 다른 쪽에서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. 저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은 이제 섹터 자체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, ST팜 이런 좀 이 CM 위택 성장 기업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. 이제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풍산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. 우선 풍산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어떤 신고가 이번 주 초까지도 굉장히 좋았었거든요. 근데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은 이후에 저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풍산을 떠나서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가 저는 이번 주 원전주도 좀 굉장히 좋았었는데 네. 방산주 원전주들이 가장 이 정부가 밀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.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단순 로봇주처럼 이 정부 정책에 의한 어떤 테마로서 올라가는 것보다도 시장의 바탕이 되면서 이 자금적인 지원 부분도 이 방산주 쪽으로는 정부가 많이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만큼 이제 방산 수출에 대한 부분이 안정적으로 해외에서 좀 나와주고 있는 점을 봤을 땐 방산주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중에 풍산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신동 이 어떤 철강이나 이쪽에서의 본업이라고 좀 볼 수 있지만 뭐 신동 쪽에서의 사업 부분보다도 지금은 주가나 그리고 실적 성장성을 봤을 때는 방산 쪽 산업이 가장 이 풍산에 좀 연관을 미치는 상황이고 특히 포탄이나 이런 탄약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글로벌적인 이 지역적 리스크가 굉장히 지속될 확률이 높아요. 뭐 어떻게 뭐 전쟁을 한다는 것보다도 이런 대체 관계가 굉장히 지속될 확률이 높은데 그런 점에서 이 탄약에 대한 수요 부분은 지금 글로벌적으로 지금 쇼티지 상황으로 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. 이 그런 점에서 이 풍산 같은 경우가 캐파를 계속 늘리는 이유가 어떤 그 수출을 늘리겠다라는 것보다도 지금 수요에 대한 부분을 못 따라가고 있으니까 캐파를 계속 늘리는 상황이거든요. 뭐 그만큼 이제 이 풍산 쪽에서의 이 방산 쪽의 사업 부분은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게 판단됩니다. 네, 가격은 어떻게 볼까요? 뭐 1차적 목표가는 48,000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43,000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방산주 최근에 뭐 수출도 풀어줬고 업황이 수요가 계속 있을 것으로 보고 계신 것 같네요. 풍산 다음 주 움직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 네, 감사합니다.